한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뉴욕의 힙합 댄스 동아리가 오는 30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한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시범 공연을 개최합니다. 그때가 온 연습 현장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0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의 대중음악과 댄스 등 한류 문화 알리기 위한 한류 힙합 댄스 동아리의 시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공연을 펼치는 그룹은 한인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진 헤이코리안 웹사이트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해오던 I Love Dance Club입니다. 이들 I Love Dance 힙합 동아리는 한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3분의 1 회원이 미 주류 사회 및 타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class is fun. MJ is a great instructor. Everyone is great. Exciting. It's great exercise. You meet a lot of fun people. And everybody loves K-pop. 온 지 두 달 만에 이제 헤이코리안을 통해서 이 클럽을 알게 됐고요.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셨고 춤을 정말 못 춰도 정말 한 달 만에 다 따라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몇 명의 댄스를 좋아하는 한인 댄스 동아리에서 시작된 I Love Dance는 한국 대중음악과 댄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타민족 젊은이들도 함께 어울려 한국 대중음악을 선보이는 댄스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취미 삼아서 그냥 한인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조금 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외국인들까지 지금 한류 문화에 빠져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한국을 알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I Love Dance는 최근 헤이코리안 사이트 내 인기 있는 클럽 1순위에 기록을 했으며 900명에 가까운 회원 수를 확보해 댄스 클럽으로서는 유일하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클럽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페이스북에 I Love Korean Hip Hop Dance라는 이름으로 클럽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 2,700명에 달하는 회원 중 80% 이상이 타민족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동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30일에 진행되는 공연에서도 참가자 27명 중 무려 10명이 타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돼 한류 문화 알리기에 힘쓸 예정입니다. 오늘 30일 많은 한인들과 타민족들이 한국 대중음악으로 한데 어울려 한국 문화 알리기 쇼케이스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합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